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주제에서 주제 역을 맡은 배우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주제에서 영석 역을 맡은 남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칠까요? 네. 하나, 둘, 셋. 주혁 씨는 차에 타서 음악을 들으며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를 봤다. 네. 뭐였죠? 씻고. 아, 당연히 씻은 거는 패스. 아, 안 봤다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아, 핸드폰으로는 뭘 하지 않았어요. 아, 네. 네, 땡인 걸로. 나는? 양치를 하고 씻고 밥을 먹고 차에 타서 현장으로 왔습니다. 양치하고 씻고 차에서 뭐 했어? 차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읽을 책이 있어서 읽을 책들을 읽고 낯을 가리는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노력을 하는 편이다. 정답! 엄청 노력하는 편이고 낯도 많이 가리고. 저는요? 누나도 낯을 많이 가리고 누나는 그 선을 지키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은 분들이 제가 낯을 가린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진짜 마음을 여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적인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유원지. 촬영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곳은 스코틀랜드. 아니야. 1번은 맞았죠? 네, 1번은 유원지. 맞고요. 스코틀랜드보다는 목포? 뭐 이렇게 네. 음식도 많이 먹고. 산도 기억. 아, 맞아요. 그쵸. 목포에 대한 추억이 좀. 추억이 좀 네. 많죠. 저는요? 촬영지는 유원지. 촬영장에 우리가 연기를 하면서 있었던 곳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은 스코틀랜드. 오, 맞았어요.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되게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많이 걷고 약간 여행하듯이 촬영하고 왔어서 기억에 많이 남고요. 조제에게는 당연히 조제 집이 가장 소중한 공간이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지혁 씨가 약간 오 이렇게 웃는 거 뭔지 아시죠? 네. 네. 가장 창피할 때 엔지를 냈다는 창피함. 정답입니다. 그냥 늘 죄송해요. 집중이 안 되면 맞죠? 무슨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갈게요. 맞았어요. 달콤한 음식. 정답. 젤리 캐러멜. 약간 그런 당류. 당을 충전해야 돼. 당류. 맞잖아. 아, 당류. 당류. 그 새콤달콤 같은 거. 마이쮸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먹어. 어마어마하게. 진짜 많이 먹어요. 그리고 당... 매운 거는 잘 못 먹습니다, 지혁 씨. 그쵸. 네. 저는요? 제가 먹는 음식을 하나씩 이렇게, 또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당을 충전하고 제가 당을 충전시켜드리기도 하고. 일단. 사실 저는 봉지 과자. 근데 지혁 씨 의자 옆에 구멍가게처럼 막 칸마다 다 과자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몰래몰래 훔쳐먹다 혼나고 그랬었죠. 몰래몰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다 먹었어요? 네, 다 먹었어요. 주혁 씨는 이불 속을 가장 좋아합니다. 맞죠? 네, 몰래 안 가고 싶잖아요, 굳이. 굳이 뭐 네. 요즘 누워서 TV로도 4K로 다 세계여행 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가장 먼 곳. 힌트를 줄게. 하늘 보는 거. 아, 오로라 떨어진. 오로라 떨어진대. 그 오로라 이렇게 생기는 그 북극 지방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오로라 보러 가고 싶은 게 저희 하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오로라 보러 가려면 옷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돼요. 그 한국에서 입는 것처럼 따뜻하게 입고 가면 진짜 큰일 나. 거기는 진짜. 네, 저희 마리클레르 1호로 화보 촬영 정말 재밌게 촬영 잘 마쳤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주제는요 12월 10일 개봉해요. 많은 분들께서 추운 겨울 저희 영화와 함께 따뜻하게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